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독서실 장기 회원권을 끊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합격을 해서 사물함을 빼던 날, 부럽기도 하고 혼자 남아있는 게 싫어서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런데 독서실 사장님이 급히 전화하셔서 독서실 관리랑 마감을 부탁하셨다. 독서실에 갔더니 데스크에 여직원이 있었다. 사장님 연락받고 오셨죠? 저랑 6시에 교대하시고 마감하는 건 아시죠? 소등이랑 문단속,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학생들 있나 확인. 당시 심사가 꼬여있던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자리로 왔다. 뭐야, 6시에 교대해주면 되는 걸 무슨 말을 저렇게 길게. 짜증나. 늦어서 기분이 나빴는지 그녀도 내 말 중간에 까딱 목례를 하고는 휙 나가버렸다. 그렇게 하루만 봐주기로 했던 일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일주일 동안 독서실의 야간 총무가 되었다. 저녁 6시 교대하기 위해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1시간 일찍 교대해 주려고 했더니 그녀가 웬일인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고 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지? 휴학생인가? 아니면 취준생? 고달픈 인생은 모두 독서실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에 있는 그녀에게 편의점 도시락을 건넸다. 제 거 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녀는 사정상 휴학을 한 상태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저녁엔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나와 형편이 비슷해서인지 동지가 된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는 옥상에서 퇴근하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도 꼭 취업해서 밀리는 도로에서 시달려보자.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점점 좋아졌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왜 한꺼번에 온 걸까? 공부도 사랑도 다 잘할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와서 잔소리를 한다. 학생들 잘 살폈지? 문단속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도 졸지 마. 새벽 1시에 공기가 참 시원하고 맛있다.